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1995년 12월이 어느 날이었습니다. 저번 회에서 저웨나 일당은 경찰국 부국장이 사위를 골로 보냈었는데 되려 그 부국장이 사과를 했었잖아요. 하여 저웨나니 악명은 점점 더 크게 퍼졌었고 젊은이들이 숭배하는 영웅으로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웬나니 와이프 리핑은 이 출산이 거의 다가왔으니 배가 한바만해졌었고 하여 친가인 리준이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웬나니 어깨는 아주 쫙 펴지는데 야들아 이 형님이 해방이다 오늘 다들 신나게 한 흔들어 보자 해. 그러면 어디로 가냐가 문제겠는데 전에 그들이 맨날 다니던 뚱샬리 술집은 이제 재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. 맨날 가봤자 그 아가씨 그 술이었으니 말이었죠. 야 오늘 뚱샬리를 불러서 핑팡 구역이 새로 선 나이트클럽이란 데로 좀 한번 가보자. 거기 아주 신세계라고 하던데 한 가서 맛을 보지 뭐. 이 새로 선 나이트는 말입니다. 큰 무대에서 이 손님들이 다 올라가서 이 흔들어대며 춤출 수 있는 신개념이 나이트인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익숙한 나이트 모습인데 그 시절에 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동샤올리는 왜 불렀을까요? 그 시절에는 말입니다. 이러한 깡패 건달 놈들은 돈을 아주 쓸어 담고 있었지만 어디 술집에 가서 자기 돈을 주면 놀게 되면은 그건 멘즈가 깎이는 일이라고 합니다. 네, 그 시절은 참으로 이상한 시절이었었는데 그렇게 이놈들은 또 장준이 벤츠를 대가리로 세우고 이 뒤에서는 지프차들이 따르고 네 대 차량으로 멋있게 척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. 와 벤츠 큰형님들이다. 야들아 빨리 가서 차 문을 열어들어라. 어느 시절이나 이건 다 똑같잖아요. 좋은 차를 끌고 다니게 되면 어디가나 주목받고 어디가나 멘즈가 빵빵하게 서는 현실 말입니다. 그렇게 보무원들이 극진한 접대를 받으며 이 위치 좋은 VIP 좌석을 척 정하고는 다들 무대 위로 올라가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또 어떠한 음악이 유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쿵쾅쿵쾅 거리는 음악 속에서 다들 막 흔들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처음으로 생긴 유흥업이다 보니 이 손님은 너무나도 많았었고 그 무대 위에 꽉 차서 서로 삐집으면서 겨우겨우 흔들고 있었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다들 삐좁은 공간에서 서로 밀면서 흔들어대고 있는데 어라? 그 중에 한 공간은 텅 비어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그 누구도 감히 접근을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쪽은 또 무슨 상황이었을까요? 네, 그곳에서는 한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흔들흔들하고 있었는데 왼쪽 눈은 푹 파이고 없었고 또한 왼쪽 얼굴에 이 칼자국이 깊숙하게 난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누구인지 알아채셨죠? 네, 그것은 바로 아바였었는데 이 리듬에 맞춰서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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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바 하며 흔들어대고 있었다고 합니다. 네 그렇게 무서운 면상이 어디 그렇게 흔하겠습니까? 하여 다른 손님들은 야바가 무서워서 감히 접근을 못했으며 그 덕분에 사화와 탕리창은 매우 아주 넉넉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에 비하면 장준, 린한창, 왕후고 이 세 명이 흔들고 있는 곳은 너무나도 비좁았었고 이 구역구역하며 힘들게 흔들어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들은 왜서 함께 흔들지 않았을까요? 네 인간이란 바로 이런데 몇 명이 됐든 간에 무리를 짓게 되면은 그 안에는 서로 따로 노는 친한 패거리가 있다고 합니다. 장준, 린한창, 왕후고 등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었던 놈들이 이 한 무리이고 탕리창, 야바, 사화 등 저후스 쪽에서 온 애들과 새로운 애들이 한 무리를 이루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장준 쪽에는 이 험상궂은 야바 같은 재간둥이가 없어서 이 비좁하게 춤을 추고 있는데 네, 하지만 이 장준 형님은 말입니다. 이 춤을 추는 게 아주 굉장했다고 하는데 이 보통 사람이 춤을 추게 되면은 그냥 선자리에서 대가리만 흔들잖아요. 또한 조금 더 활발한 놈이라 할지라도 이 몸을 조금씩 비틀면서 흔들흔들거리면 그게 끝이겠는데 하지만 짱주인 이놈은 역시 특별했다고 합니다. 짱주인 이놈은 어디 가서 배웠는지 이 툭툭 높게 높게 뛰어오르면서 두 팔까지 쫙쫙 뻗으면서 춤을 췄다고 하는데 아니 이 정도이면 이 춤이 아니라 국민체조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캥거루처럼 이 툭툭 뛰어다니면서 두 팔을 막 휘저대자 이 자기도 모르게 툭툭하고 주위의 사람을 칠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짱준이 언제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신경이나 쓰는 놈이겠나요? 아주 뭐 신이 나서는 더더욱 툭툭툭툭 뛰어오르면서 계속해서 손을 쭉쭉 뻗어댔다고
합니다. 곁에서 우연하게 맞은 다른 손님들은 그 짱중이 일당을 보고 찍소리도 못 내고 이 슬슬 피하는 한편 그 중에 한 무리는 달랐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이제 19살쯤이나 돼 보이는 피레미들이었었는데 8명이서 뭉쳐서 놀았었고 그 중에 여자애도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. 다들 옷을 부티나게 쫙 차려 입은 이 부자집 귀한 자식들 같아 보였었는데 계속해서 뭔가 툭툭 치자 짜증이 났다고 하는데 하여서 말입니다. 이놈은 다짜고짜 그 짱쥐는 뒤에서 확 밀쳐버렸다고 하는데 아이쿠 그러자 그 캥거루처럼 이 툭툭 뛰면서 신나게 놀아대던 짱쥐는 뒤에서 확 밀어대니 그대로 앞으로 쿡 꼬꾸러졌다고 합니다. 네, 이 앞으로 대자로 뻗어진 짱쥐니 꼬라지는 이 그야말로 볼품없기 짝이 없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러한 짱쥐니 허리 뒤춤에서 뭔가 또 시꺼먼 게 이 떨그렁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라? 저게 뭐지? 이어 류창은 그 번득번득 빛나는 나이트 불빛 사이로 이 떨어진 물건을 봤는데 흐흐 그거는 그 권총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류창은 아이쿠 잘못 건드렸니 하고는 휙 돌아서서는 안 그런 척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천하의 짱쥐니 요 펑펑 뛰어 오르면서 신나게 춤을 추다가 대따로 앞으로 꼬꾸러졌다? 빡쳐버린 짱쥐니 이 땅바닥에 권총을 잡아쥐고는 자신의 미친놈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만 않았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무대 위에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붙어서 이 춤을 추고 있었고 삐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었으니 말입니다. 비켜! 비켜 이것들아! 하지만 그 누구도 길을 내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뒤로 밀쳐내는데 이것들이 땅! 하는 총소리와 함께 이 다들 깍! 하고 살겠다고 주저앉는데 어르신이 비키라며 비켜야지 어따 감히 총소리 기겁한 DJ도 음악을 멈추었고 다들 웅성웅성하면서 무대 위로 바라보는데 뭐야 장준아 무슨 일이야 아바아바 다른 일당들도 짱쥐인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었고 나이트의 칸 창즈들도 거의 20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. 저 형님들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? 칸 창즈는 그 짱쥐니 권총을 잡고 있었으니 큰 소리는 못 쳤고 공손하게 묻는데 그러자 아바아바 그 뜻은 여러분도 아시죠? 너희네가 알바가 아니니 꺼져 있으라 역서는데 그렇게 야바도 권총을 빼들고 이 뒤에서 칸 창즈들을 막아나서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은하야 금방 나를 뒤에서 밀친 놈이 은하야 짱주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 류창은 뭐 죽고 싶어서 아는 체 하겠습니까?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뭐 모르는 체 하며 있었는데 이 짱주인이 아까 자신이 춤추던 그 주위에 가서는 한놈 한놈 대가리를 들어서 이 확인을 하는데 말입니다. 오 니놈이 아까 내 곁에서 춤을 췄었지 응? 내 니면상이 기억난다 니놈이 나를 밀었니? 짱주인이 그놈 대가리에다가 권총을 갖다 대사 이놈은 기겁을 하면서 대가리를 절레절레 쳤는데 형님의 내 내는 아닙니다 내는 아니고 바로 저놈이랍니다. 이놈은 짱주인이 곁에서 춤을 추긴 췄었지만 이 머리는 그 류창한테로 향하고 흔들흔들 거렸기에 류창이 확 밀어버리는 과정을 너무나도 잘 봐왔다고 하는데 오라 니야 대가리를 쳐들어라. 하지만 류창은 그대로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안 쳐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이 그래도 자 쇠까지 쇠겠다 그때까지 안 쳐들면 너 대가리가 터지는 거다 쇠 둘 하지만 이때 곁에서 누군가 짱쥐니 권총을 확 빼앗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, 형님네 숫자를 세셔 셋, 둘, 하나 해서도 저놈이 대가리를 안 쳐들면 이 사화가 쏠게요 사화는 이러한 숫자 노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뭐? 그러자 짱쥐는 물론이고 이 곁에서 웬난도 당황해서 멍해지는데 혹시 저번 회에서 이 기억나십니까? 짱쥐과 한룽이 쇠까지 쇠고 백병전을 시작하려고 했었건만 이 사화가 땅 하고 한룽을 끝장내 버렸잖아요. 이 바보 같은 사화는 숫자 셈을 쇠고 쏴대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었으며 이 무조건 쏠 놈인데 이놈이 짱쥐는 다시 사화한테서 권총을 빼앗아내고는 으릉장을 넣는데 사화야 이제부터 숫자도 계속해서 내가 쉴 거고 이 권총도 계속해서 내가 쏜다 알았니? 니놈은 이제 다시 나서서 쏘면 아이 된다 오케이? 너희놈 혹시 또 다른 권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?
하지만 이날 마침 사화가 이 권총이 없었기에 짱준이 이걸 가져다가 지가 쏘려고 한 건데, 근데 이 짱준이 지금 진짜로 쏘려고 숫자를 세는 거겠습니까? 이 처음 본 어린 놈들을 뭔 큰 원한이 있다고 진짜로 쏘겠습니까? 아무리 막 나가는 놈들이라도 그 정도는 아니겠는데 짱준도 다 그냥 겉만 주려고 이러는 거겠죠. 이후 다시 류창을 돌아보니 어라? 이놈이 부시시 해서 이미 일어나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밀어버린 건 맞소? 근데 그쪽에서 자꾸 나를 툭툭 치니까 내 그런 게 아니겠소? 뭐? 그쪽? 이 어린 놈이 형님들을 보고 그쪽? 짱쥐는 이 다짜고짜 귓바망이 한 대 짱 하고 날리는데 그러자 류창은 너 감히 나를 때려? 너 지금 크게 실수하는 거다. 이 어린 류창은 귓바망이 한 대를 맞고도 꺾이지 않았었고 계속해서 큰 소리 지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실수하! 그래! 내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해야겠네. 짱쥐는 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류창이 귓바망이 짱 하고 대여섯 대를 날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류창은 그만 쿠렁 하고 엉덩방아를 쪘었고 이 온 얼굴에 코피가 터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이 지켜보던 외난이 뜯어 말리는데 짱쥐나 됐다! 응? 아직 애들이지. 어이 꼬맹이 너 빨리 집에 가라. 집에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. 그렇게 짱준이 귓바망이 지를 멈췄었고 류창이 친구들이 그 류창을 부축하여서 이 밖으로 냅다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. 오늘 참으로 별게 다 성가시게 하는데 어이 뭐하니 음악 계속 틀어라. 계속해서 우리 흔들어 보자꾸나. 예. 그러자 기겁을 한 DJ는 계속해서 음악을 틀었었지만 그 분위기는 아까랑은 완전히 다른데 그 빼곡빼곡하게 모여들어서 이 춤을 초대던 손님들은 다들 슬슬 피해 있었으며 이 무대 위에는 웬날 일당 8명만 모여서 대가리를 흔들어대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네, 짱준 이 미친놈이 글쎄 아직도 계속해서 권총을 꽉 잡은 채로 캥거루처럼 툭툭 뛰어다니면서 팔을 쫙쫙 벌려가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누가 감히 곁에서 춤을 추려고 하겠습니까? 아휴, 저런 미친놈들 봤나 저거. 그 머리가 단순한 외난 일당들은 자기들이 위험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 계속해서 동그랗게 모여서는 한쪽으로는 담배를 빡빡 피워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주 신이 났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 뒷수습은 그나마 정상적인 류수왕이 몫이겠죠. 류수왕은 조용하게 움직여서 그 나이트의 매니저를 찾아가서 딱 한마디만 하였다고 합니다. 저기 저 무대 위에서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놈들은 난간구역의 강바즈 쪼웬나 일당이다. 그러니 뭐 신고고 뭐고 하느라 하지 말라. 만약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걸려들게 되면은 너희네 다리 몽둥이들은 다들 아작이 나는 거다. 아 예 알겠습니다. 웬난이 이름은 이미 이 정도로까지 잘 먹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? 네, 이러한 사소한 모순 같은 거는 엄청 많았었고 만약 이 일도 요 정도로 끝나는 일이었다면 종일이가 시작도 안 했겠죠. 친구들이 부추김을 받아서 이 겨우 밖으로 나온 류창은 씩씩거리면서 자신이 OD100 차량에 척 앉는데 그 시절의 OD100 차량 또한 매우 사치였었으며 이 벤츠 바로 아래 단계였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19살밖에 안 된 꼬맹이가 새 OD100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? 이놈이 집안이 웬만한 집안이 아니란 걸 우린 알 수 있는데 여보세요 아버지. 그러자 오 아들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건데 너희 엄마가 지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단다. 전화 저쪽에서는 이 매우 자상해 보이는 부친이 얘기가 들려오는데 아버지 네 오늘 얻어맞았습니다. 바로 우리 핑팡 구역에서요. 네 그러면 이놈은 왜서 우리 핑팡 구역이라고 할까요? 조금만 지나면 이 류창이 부친 신분이 나오는데 이 류창이 이 얻어맞은 경과를 쭉 다 얘기하자 저쪽에서는 뭐? 권총을 쥐고 나대는 조폭놈들이 감히 우리 아들 귓바망이를 때려서? 내 지금 빨삼촌을 보낼게. 너 먼저 들어가지 말고 어디 잘 숨어서 기다려라. 이 류창이 부친은 또 급급히 어디론가 띠띠띠띠 하고 전화번호 누르는데 여보세요 네요 류웨이민. 아 예 어르신. 핑팡구역의 경찰국장이 이 류웨이민을 보고서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어떠한 인물이었기에 이러는 걸까요? 그는 이 구역이 정치협상위원으로서 한국으로 치면 이 국회의원과 같은 직급이었다고 합니다.
이놈들이 입김은 그 경찰국장이 실무평가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었으니 어련하겠습니까? 내 아들이 바로 우리 빙판구역이 나이트에서 놀다가 얻어맞았다오. 근데 그 깡패놈들이 그치 권총까지 빼들고서 나댔다고 하던데 왜? 이 우리 빙판구역이 경찰들 수준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? 아니 이 정도로밖에 일을 못하겠어. 그러자 아이고 별 말씀은요. 내 당장 대대장을 파견하여서 놈들을 싹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어르신. 그렇게 겁없이 막 날아다니던 조웬나 일당은 귓바망이 몇 대로 싹 다 잡히게 생겼는데 권총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경찰들은 무장경찰대대까지 출동하여서 놈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 나이트 안에서의 웬나 일당들은 아직도 지들끼리만 무대를 독차지하고는 막 흔들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준이라 놈은 또 그렇게 캥거루처럼 이 펄쩍펄쩍 높이 높이 뛰면서 두 팔을 쩍쩍 벌리고 있었고 또 그 곁에서는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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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주 리듬에 맞춰서 짹짹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은 경찰이 이미 다 들어왔는데 서로서로 팔짱을 끼고 둥그렇게 서서는 이 아주 제대로 신이 나 있었다고 하는데 하하하 저것들 또 뭐야 저거. 야 싹 다 잡아라. 이 온몸에 방탄조끼를 입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특수경찰들이 이 무대 위로 우르르 모여 들어가면서 애워싸고 있는데요. 뭔 상황이야? 그러자 웬나 일당들은 다들 멍해졌다고 합니다. 아니 전에는 이 수백 명이서 뒤엉켜서 싸우고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러놔도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 오늘은 뭐죠 이거? 네, 또한 요번에 이놈들은 고생을 좀 하게 됐는데 이때 류수안과 동샤오리는 멀리쯤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먹고 있었으니 안 잡힌 거였었고 당리창 또한 때마침 화장실로 가서 안 잡혔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모두 다 수쇠를 차고 이 경찰차에 우르르 실려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입니다. 비록 이번에 사람을 죽여서 들어간 건 아니지만 요 조금만 더 캐보게 되면 이놈들이 전에 한 짓거리들이 다 나오겠는데 다음 회에서는 이놈들을 어떻게 빼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놈들이 구치소에서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쭉 늘어놓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